제주 4.3 당시 서귀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민들이 희생된 정방폭포 4.3 학살터의 위령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14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지만 70여 년 만에 희생자들의 한을 달랠 수 있는 추모 공간이 우여곡절 끝에 들어서면서 유족들은 통안의 세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천이 걷히자 희생자 명단과 추모시가 쓰인 조형물이 드러납니다. 정방폭포와 소남머리 사이 해안 절벽에 끌려와 희생된 255명의 이름. 4.3 당시 토벌대의 주요 거점지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된 이곳에 희생자 위령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양지발은 이곳에 자리를 터전했기 때문에 휴식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의 255의 영령들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추모 공간 설치가 추진됐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장소가 바뀌고 지연돼 왔습니다. 75년 만에 생긴 추모 공간에 유족들은 통안의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저쪽에 했을 때 반대를 해가지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영령들을 위해서 이런 위령비를 세웠다는 건 대단히 늦게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산 사람이 위안이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영원히 영면하시겠죠. 아프고 어두웠던 과거의 문을 열어 진실과 화해의 빛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방폭포를 형상화한 위령 공간. 우여곡절 끝에 정방폭포 4.3 학살터에 위령 공간이 마련되면서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4.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4.3 당시 제주에서는 사찰 31곳이 폐사됐고 승려 15명이 희생됐는데 종교인들은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없어 희생자 추념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독특한 신화와 전설을 비롯해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한 곳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장악한 극장가에 제주 신화를 소재로 제주 업체가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인 1230년대 탐나. 탐나의 전설이 예언한 운명의 소녀 영등은 바람의 신주를 탐내는 해적들에게 쫓기던 중 유랑을 만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을 파괴할 힘을 가진 바람의 신주를 얻기 위해 탐나를 공격하는 해적들. 이에 맞서기 위해 도라르망 로봇 거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 제주를 배경으로 바람의 신 영등 신화와 도라르망의 기원을 담은 이야기 SF 애니메이션 거신 바람의 아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상상하는 소재를 갖고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제주 신화와 가장 적합합니다. 판타직 요소를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제작이 시작된 거신 바람의 아이.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곶자왈과 노을 지는 바닷가, 동굴 등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이 시선을 끕니다. 특히 제주어를 비롯한 제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까지 담겨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옵니다. 1230년대의 당시 제주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제주 배경도 있고 없어서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구현한 배경들도 있거든요. 직접 또 오셔서 애니메이션이랑 비교도 해보면서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 개봉 당일인 지난 18일 한국 영화 좌석 예매율 1위를 기록한 거신 바람의 아이.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전국적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발생하는 지역 소멸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MBC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원 확보인데 본사와 지역사 간에 기울어진 광고료 배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문화 방송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급변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 MB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MBC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수입이 악화한 현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제 진행 유지가 되었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변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 전국 16개 지역 MBC의 자력 판매 광고 매출액은 지난 2015년 462억 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20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간접 광고와 중간 광고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서울 본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안착하면서 지역 광고 물량이 본사로 흡수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예능과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간접 광고는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를 통해 지역에도 간접 광고가 송출되고 있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몫은 전혀 없는 게 현실. 이 같은 불합리한 광고료 배분은 서울 본사와 지역사 간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되고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고 배분율 협상을 하는데요. 서울 MBC가 지역 16개 MBC를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요. 협상이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열광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지역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기간 MBC TV 방송이 올린 광고 매출에서 지역 MBC의 점유율은 25.7%.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8%포인트가 떨어진 만큼 서울 MBC는 점유율이 올라 매출액이 50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MBC는 본사와 16개 지역사의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에 배분하는 광고료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까지 총망라해 적정 배분 비율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본사와 계열사 간의 7대 3은 유지하겠다는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30% 이상의 비율을 맞춰준다면 지역사회는 현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본사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것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내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지역방송에는 대중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인 오늘 제주시 지역은 오등봉의 낮 최고 기온이 30.4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후텁지근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으며 생기는 팬 현상으로 북부는 기온이 치솟고 렌즈 모양의 구름이 관측되기도 한 반면 서귀포시는 24.3도, 고산은 22.4도에 머물며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제주지방은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선이 잇따라 제주에 입항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르 솔레알호와 니폰 마루호가 각각 관광객 200명과 350명을 태우고 제주항에 입항한 데 이어 내일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선 가운데 가장 큰 17만 톤급 MSC 벨리시마호가 3,500명을 싣고 강정항에 도착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입항에 맞춰 제주관광설명회와 이벤트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어선과 유람선, 요트 등이 함께 사용하면서 혼잡해지고 있는 제주시 도두항이 확장됩니다. 제주도는 도두항 방파제와 호환, 부두를 확장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기본과 CC 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두항을 지역 특색에 맞는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셋째 날인 오늘 제주 선수단은 레슬링과 수영 등 11개 종목에서 메달 6개를 추가로 따냈습니다. 플랫폼 다이빙에서 한라중 3학년 이예주가 4관왕에 올랐고 한라중 3학년
강지호는 3관왕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지금까지 금메달 9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12개 등 27개의 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 22개의 메달 획득 목표를 넘었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비어업인이 해산물을 판매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루질로 인한 해녀들과의 갈등 민원이 연간 30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6월 모의평가에 제주에서는 고3 재학생과 졸업생 등 수험생 6,4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도내 36개 시험장에서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분리시험장이나 재택, 온라인 방식 중 선택해 응시할 수 있으며 성적표는 다음 달 28일에 제공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